전복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복을 얇게 썰어서 참기름에 볶다가 쌀을 넣어 다시 볶은 다음 물을 붓고 쓴다입니다. 조선 요리 조자미상 1970년 211페이지 전복죽이고요. 원문 재료 전복 1개, 쌀 1호, 참기름 15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놓고,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남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1의 전복과 함께 볶다가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다. 원형문 재료 전복 1개, 쌀 1호, 참기름 15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놓는다.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1의 전복과 함께 볶다가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춰 먹는다. 조리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넣는다.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1의 전복과 함께 볶는다. 3. 2에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춰 먹는다. 조리기기는 냄비입니다.